Hi, my name is Phoenix from Team Liquid, and here is my solo lane tactics guide to LeBlanc vs. Azir. 네, 레벨 1 구간에는 W를 써주셔서 앞으로 아지르를 맞추시고 평타 교환을 해주시다. 아지르는 라인을 밀어야 되는 스킬밖에 없기 때문에 견제를 못합니다. 하지만 2레벨에는 아지르가 WQ를 르블랑을 긁으면 아주 아프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플라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렇게 싸워주시면 됩니다. 레벨 3, 4레벨 구간에 르블랑이 Q를 쓰시고 W를 쓰시면 아지르가 르블랑이 W를 나가는 순간에 E를 쓰시면 약간 르블랑 W 데미지가 안 들어가가지고 인장도 안 터지고 데미지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들교환할 때 조심하실 것은 W를 Q를 쓰시고 W를 쓰시면 약간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적이 피할 수 있는데 그냥 W 먼저 쓰시고 Q를 날려주셔도 약간 들교환 메커니즘에서 르블랑이 더 좋기 때문에 항상 W를 먼저 써주십니다. 들교환을 할 때. 그러면 3, 4레벨 구간도 무난합니다. 네, 레벨 5, 6구간에서는 잘하면 킬각도 나옵니다. 왜냐면 아지르가 도란닝이고 그리고 르블랑은 플라스크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지르가 피가 별로 없고 그리고 포션도 다 썼으면은 이때 그냥 W로 들어가서 킬각이 나오시면 킬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5렙 구간 때 르블랑이 라인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서 미니언을 이용해요. 딱 6렙이 되자마자 또 다시 킬각을 노리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약간 플레이 스타일은 약간 공격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르블랑은 공격적인 챔프이고 또 갱홍도 좋기 때문에 만약에 르블랑이 그냥 앞으로 가서 공격적인 무빙을 잡으면 아지르가 아 갱왔나 싶다 하고 무서워서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르블랑 같은 경우에는 탈출기도 있고 갱이 왔을 시 아지르는 탈출기가 있긴 하지만 르블랑의 갱홍이 좋아서 약간 좀 더 공격적이고 안정적이게 라인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룬 같은 경우에는 빨강의 마간, 노랑의 성장 체력, 파랑의 성장 굴감, 그리고 왕룬의 중력을 박아줍시다. 네, 마스터리 같은 경우는 오펜에 21을 주시고, 그리고 유틸에 9를 주시고, 소환사 주문 굴감과, 그리고 마나 회복, 그리고 비스켓을 찍어주셔서 라인 유지력에 도움을 주시다. 소환사 주문 같은 경우에는 역시 플래시 이그나이트를 들어줍시다. 썰키를 따야 되기 때문에. 네, 스킬 같은 경우에는 1레벨의 W, 2레벨의 Q, 우리 팀이 갱이 온다 싶으면 E를 찍어주시고 안 온다 싶으면 W를 1레벨 찍어주시다. 4레벨에는 당연히 E고 그리고 W를 먼저 마스터해주시고 그 다음 Q를 마스터해주시면 됩니다. 네, 첫 템 시작으로는 플라스크를 사줍시다. 아지르가 견제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플라스크를 사주시고 그리고 첫 번째 아이템으로는 모레르 로미콘, 두 번째 아이콘으로는 데스캡, 세 번째 아이템으로는 보이드를 사주시고 네 번째 아이템으로는 르덴의 메달이나 아니면 조냐를 가줍시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템으로는 적의 AP가 많으면 시문의 홀을 가주시면 되고 아니면 또 여기서도 르덴의 메알이나 조냐를 가주시면 됩니다. 신발은 혹시 성장 쿨감을 들었기 때문에 마간신을 가주시다. Thanks for watching this Solane Tactics Guide. Check out the rest of my guides over at roleclass.com.